테라 사이언스 어쨌든 오늘 하한가 맞았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까움을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주식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절대적으로 남의 말만 믿고 그다음 증권 게시판 믿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주식 이거 물려서 손절하신 분들은 절대로 바로 연달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자금이 얼마 있든 얼마의 손실이 났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며칠 쉬시길 바라고 어쨌든 시가총액이 2,451억이고 재무제표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유보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회사 팔아서 눈 가리기 양으로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사의 목표는 자회사를 팔아서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서 매출액을 발생을 시킨 다음에 그걸로 임금도 주고 뭐 월급도 주고 그다음 순이익도 챙기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고 이런 게 정상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옹코펩이라는 쓸데없는 회사를 갖다가 정신 못 차리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도 진행을 하고 있죠.